친구는 없어? 있어요. 있죠? 남친구 있잖아요. 말랐죠 약간? 네. 봐봐 말랐잖아. 빼빼로 현통 누르면 아 됐어요. 친구 근데 됐어요. 저 우리 친구들 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타로 마스터. 네. 제가 또 타로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수원에 너무나 또 미소녀 같은 우리 또 친구 두 명과 올해 스무 살. 회사가 힘들죠? 아 회사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 다니는 친구는? 네, 저는 그냥 컴퓨터 배워요. 아 컴퓨터? PC방 알바는 아니죠? 네. 오케이. 출발! 한 장 한번 먼저 뽑아보시기 바랄게 한번. 이거. 자, 여왕. 아. 본인은 여왕이에요. 네.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인삼? 이, 아니요. 아, 인삼. 이게 빼빼로야, 빼빼로. 네. 빼빼로 긴 거 있잖아요. 네.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잖아요. 네. 빼빼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팔짱과 이게 혹시 빼빼로 많이 받았나요? 아니요 한 개 한 개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개 있잖아 한 개 그래서 한 개 있잖아 지금 빼빼로가 한 개 있잖아요 빼빼로 한 개 있고 위에 세 쌍 있잖아 이거 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세 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먼 곳을 보고 있잖아 얼굴이 지금 네. 이게 약간 아 좀 아쉽다 내가 빼빼로 한 두 개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약간 본인은 아직도 약간 뭔가 사랑에 좀 목이 마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남자친구는 없어 있어요 있죠? 남친구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한편으로는 이렇게 TV 보면서 정우성, 조인성 보면서 아이고 저런 친구는 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내심 또 굉장히 보소 앉아있는 자세가 편안하잖아요 네. 요즘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되게 좋아 네. 그리고 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이 고양이가 누구냐면 이 친구야 이 고양이가 이 친구야 그러니까 든든한 이거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거야 네. 나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수호신처럼 오늘도 같이 왔잖아요 네. 오늘 원래 둘이 계획이 있었나요 원래? 네..요? 없었잖아 네. 갑자기 생겼잖아 이 친구가 수호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수호신이 있으니까 영적인 이 고양이 보이죠 이거 사자 네. 얘네들은 이제 멀 이제 반대편 보, 질투하는 거야 얘네 둘이 네. 혹시 둘이 온 걸 오늘 질투한 친구 있었어요 혹시? 네 한 명 있잖아 봐봐 그게 얘야 얘가 지금 봐봐 얘는 옆을 보고 있잖아 네. 역시 나는 안 데려가 어? 혹시 형제가 어떻게 돼요? 언니가 둘 있어요. 언니가 둘 있잖아, 봐봐. 저 언니가 둘 있잖아, 봐. 봐봐. 지금. 언니 둘 되게 말랐죠, 약간? 네. 봐봐, 말랐잖아, 빼빼로잖아, 이게 지금. 언니 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통통하진 않잖아요. 되게 좀 말랐죠? 네. 그러니까 저 언니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언니들과 사이가 되게 좋네. 네. 맞잖아요. 오케이. 이야. 뭔가 좀. 최근에 이별했거나, 맞아요 혹시? 아니 이별은 아니고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어요? 네. 아 손 들었어 자 군대 갔죠? 자 얘가 지금 병사야 네. 지금 병사야 군인 봐봐 군인이잖아 군인 네. 얘가 지금 병사잖아요 지금 지금 얼굴이 해골이잖아요 군대에서 우리 전문용어로 뺑이 치고 있다 그렇지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계급이 어떻게 돼요? 훈련병 뺑이 칠 때지 그렇지 병장이면 이런 카드가 안 나온다고 상병장이 안 나와 풀린 구멍이 안 나와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힘들게 지금 군생활 이제 훈련병 이제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있는 말 보이죠? 이 말이 본인이야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지만 이 힘든 이 생활에 든든한 안장이 되어져가지고 든든하게 네. 그래서 본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남자친구가 더 오빠죠? 동갑이야 동갑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른스러운 동갑이잖아 맞잖아 가끔씩 와 얘가 오빠인가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어른스러워 맞잖아요 네.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얘 지금 피곤한 거야 지금 피곤한 게 누구냐면 아까 그 친구야 아까 질투한다는 그 친구 얘 지금 집에 자고 있어 지금 왜 나만 안 데려가 해서 지금 이 고개 이렇게 삐져 있잖아 지금 얘도 삐져 있잖아 이 뒤에 성 두 개 보이죠 네. 성 두 개 근데 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다 성 한쪽이 남자 애들이야 아마는 헌팅이 100% 들어와 헌팅 들어와 미치겠다 헌팅 들어오는데 근데 나한테 안 받아줘 왜냐면 데스 남자들이 헌팅 들어오면 아 데스요 아 데스요 아 데스요 아 데스입니다 아 데스 저 남친 군대에서 데스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영어로 데스가 돼 있는 게 헌팅이 들어와 헌팅이 들어오는데 절대 안 놀겠지 남친구 있죠? 네. 남친구 군대 갔지만 아직 훈련병이니까 저 같이 노실래요? 아 됐어요 됐습니다 저희는 남친구 있습니다 이게 데스가 그 됐습니다 이게 부정의 데스가 죽음이잖아요 이게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자리 되게 재밌게 화목하게 잘 되고 우리 친구분께서 남자친구 내조를 잘하면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해가 뜨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잘 만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줘요. 우리 친구분께서 남자친구를 열심히 기다려주다 보면 자 봐봐 남자친구는 왕이 된다. 자 왕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어땠나요 타로? 좋아요. 예? 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잠깐만 친구가 나머지는 무슨 의미네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맞고 예, 재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들 알겠고